라이온즈 팬 여러분, 라이온즈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예, 꿈을 실현시켰어요. 정말 정말 대박의 대한민국입니다. 잠시라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로 목이 메이네요. 예. 흰색이요.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었거든요. 그래서 우승을 하고 신라 호텔인가에서 이제 무슨 거기 있어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참석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좋은 취지고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히 11년 전 오늘이 야구하면서 퇴장당했던 날인 것 같은데. 자, 아스트라가 오시냐? 바깥쪽! 야! 아, 바깥쪽 보이시네요. 그걸 안 잡아줍니다. 안 주네요. 아, 어? 자, 지금 강민호 5위 사자 상황이 났는데 강민호 포수에게 또 퇴장을 명령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뭐를 물어보는 상황이었는데, 자, 네. 이것을 어떻게 판정을 하고 퇴장 명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강민호 포수는 퇴장이 됐고 진가명 포수로 바뀌었고 퇴장날 때 많이 생각나고 벌써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게 신기할 만큼 좀 세월이 빨리 지나고 있어요. 일단은 최근에 뭐 사인회 같은 게 그래도 좀 많이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렇게나마 팬들하고 가깝게 소통할 수 있어서 기분 좋았고 앞으로도 좀 이런 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팬들이랑 이렇게 만날 시간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라도 야구인의 날이 생겨서 이렇게 팬들과 사인도 해주고 인사도 나누는 게 제일 좋은 시간인 것 같고 또 이런 이벤트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선수들 시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테니까 팬 여러분들과 야구장에서 많이 놀고 이렇게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